선생님이 알려주신 비명법을 조금 사용하면은 그래도 좀... 국가를 봅니다. 어, 이거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? 상관없어요. 다 하죠. 선생님이 전에 이제 양띠랑 말띠가 좀 운세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2021년도 말띠 운세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말띠분들은 어떤 게 조금 좋지 않은 건가요? 내년에는 이제 말띠분들은 충이 들어오면서 삼자 같은 해가 될 거예요. 아, 충살이란 것 자체가? 네, 그래서 많이 부딪힌단 말이야. 아마 올해는 네. 올 경자년에는 뜻하지 않은 주위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뭔가가 풀릿하면서 안 풀리고 풀릿하면서 안 풀리고 그리고 또 이제 상가 쪽을 많이 가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. 내가 기운이 안 좋고 해운년이 안 좋을 때는 네. 사실은 상가 쪽도 상가를 해야 되는데 네. 안 가실 수는 없잖아 사회상 하다 보면. 그렇죠. 항상 상가 쪽 가실 때 마늘 세 쪽, 통마늘 있죠. 네네. 통마늘 세 쪽하고 소금하고 네. 그걸 주머니 같이 넣어가지고 갔다가 마늘은 왜 저기 이 귀신들이 싫어한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. 마늘을 밟아요. 네. 발로 막 밟으면 냄새가 올라와서 귀신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. 그러고 나서 소금으로 이렇게 쳐요. 그리고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슈퍼나 어디 한 군데 들렸다가 뭐 사갖고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입고 옷 있죠. 네. 상가집에 갔다 오고서 네. 거꾸로 네. 이제 뒤집어서 화장실에다가 화장실부터 부정을 치는 곳이거든. 네. 화장실에다 하루 걸어놓고 그 다음날 또 입으셔도 돼요. 어, 이거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? 상관없어요. 다 하셔도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말띠분들 자체는 좀 상가집 갈 일이 분명히 많았을 거다. 많으셨을 거예요. 말띠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. 분명 보시면서 아닌데 나는 너무 좋은데. 그 이제 달에서도 사실은 원 사주를 놓고 봐야 돼요. 네. 달, 월, 달, 시에서도 네. 내가 또 운이 좋은 쪽 들면은 네. 또 많이 커버가 되거든. 네.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대부분 통계학적으로 본 거니까 절대 100%라는 소리 안 합니다. 그렇죠. 근데 말띠분들 중에 분명히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살이라는 것이 껴서 너무 내년에 너무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. 계시죠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충살이라는 거를 좀 쳐내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 충살도 쳐내기도 하고 또 기운을 네. 바꿔주면은 나쁜 네. 기운을 또 빼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면은 네. 그만큼 많이 그냥 그게 커버가 돼요. 아, 좀 커버가 된다. 기운을 바꾸면 돼요. 바꿔주면 돼요. 굳이 뭐 부족에다가 뭐 치성에 타면 물론 효과는 배로 보겠지만 네. 일단 내 주위에 이 기운부터 바꾸고 네. 사람이 내가 면역성이 길러놔야 감기도 안 들죠. 쉽게 얘기하면 항상 면역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면역성을 좀 키운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운을 바꾸라는 거죠. 기운을 바꿔놓고 뭘 해서 그 배의 효과를 본다는 거죠.